자글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와콤의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와콤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와콤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요 와콤이 가격대가 있는 몸값이 고한 녀석이에요. 요 녀석은 구름다육에서 왔는데 사실 얘가 비매품이었었어요. 근데 이 와콤을 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니아님들한테는 판매를 하시는데 그 와콤이 고로 나갑니다. 이게 이 사장님이 번식을 이제 뿌리를 활착을 완벽하게 내린 다음에 판매를 하시려고 판매를 안 하셔. 아니 그냥 판매하고 매니아님들이니까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요 근자에 예, 판매를 시작을 한 와콤입니다. 저는 이제 지인 측에 괜찮다고 사정해가지고 저는 들여서 하나 키우고 있죠. 가격대도 저 녀석이 만만하지 않은 가격대를 갖고 있어요. 와콤 자체가 고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와콤을 외두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와콤 외두 하나가 와콤은 10,000원, 12,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었던 다육이랍니다. 요 화분은 제가 윤주희 사주커피 원장님 댁에서 소개를 했었던 요 화분이 문꼬리 화분이에요. 요 문꼬리 화분에다가 와콤을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그 키핀장에 왔을 때 좀 그 적응을 하라고 분갈이를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 농장에서 이 그 크던 녀석들이 가끔 가다가 오면 몸살을 앓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몸살을 할까봐 제가 빨리 분갈이를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좀 귀한 녀석이라 귀한 애라 지금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네,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짜 얘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다가 별로 이렇게 건강한 막 엄청실이 건강한 그런 애기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요거 그대로 갈 거예요. 요거 그대로 갑니다. 요거 그대로 자, 아니야. 자 너는 한몸이야. 자 너 이렇게 해서 그대로. 요 흙은 자, 분갈이는 이제 사주 카페 원장댁에서 온 요 튼튼이로 흙을 약간 보실보실한 그런 느낌 있죠? 여기에다가 넣고요. 얘를 와코미리 와. 무게 지금 목대에서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옵니다. 힘들지 않게. 오래 기다렸어요. 이 와콤을 제가 들어온 지 거의 한 몇 달 됐거든요. 몇 달 동안 저도 분갈이 안 하고 우리 키핑장에서 얘가 우리 키핑장 환경에 맞게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하도록 제가 계속 기다려 줬다가 이제서야 분갈이를 하는데 뿌리가 지금 소복하게 지금 내렸습니다. 제가 눈치 보느라고 지금 여기서 마른 잎도 지금 제대로 안 띄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른 잎 띈다고 하면은 얘가 떨어질까봐. 와, 나 눈치 엄청 보네. 얘는 좀 눈치 좀 봐줘야 됩니다. 와콤 군생 가격대가 진짜 제가 와 이렇게 진짜 콩알딱지만한 거를 제가 24,000원에 사서 키우는 게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얼굴 로제트 하나짜리를 제가 12,000원이었나 주고 사서 걔를 키웠는데 너무 예뻐요. 색감이 진짜 환상적이에요. 제 거리대에서 제 진짜 빛나는 미모로 있다가 키핑장으로 왔죠. 와콤하고 크레용하고 거의 외모가 비슷한데 저는 처음에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똑같아 보였어요. 그 크레용 군생이라고 들어왔는데 와콤하고 제 눈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격대도 뭐 만만하지 않게 둘이 비슷비슷하더만. 그래서 이거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요거는 저 사이로 밀어 넣어야 되겠어요. 저 군생 사이로. 지금 하얀 실뿌리가 노출이 돼갖고, 이 사이로 밀어 넣어주고요. 엄청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할 일이야? 네, 그렇습니다. 얘는 그렇게. 갖고 진짜 여기 와서 요양하라고 건드리지도 않고. 제가 구른다의 사장님 댁에 그 환경하고 제 키팅장 환경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나 싶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구름다육이 대품 애기들이 약간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름다육에서 온 대품 애기들은 일단 사장님 댁에서 오래 있었던 애기들은 제가 저도 여기에서 좀 오래 놔둬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스트레스 주지 않고 그렇게 약간 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약간 흙이 포실포실한 그런 느낌. 이제 이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 튼튼이로 제가 요 중문고리 화분에다가 우리 요 예쁜 와코미를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딱 맞아요. 뿌리를 이제 막 내리는 요 애기한테 지금 컨디션이 딱 좋은 흙. 약간 보실보실한 그런 느낌의 흙. 좀 뿌리가 편안하게 뻗을 수 있도록 탕탕이를 한번 해볼까요? 탕탕탕탕탕. 아, 얘가 이렇게 왔으면 편했겠네. 근데 화분이 전체적으로 뒤로 좀 넘어갔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뭔들 안 괜찮겠습니까? 많은 여기 사이에 돌 껴있는 돌. 그리고 애기가 지금 목이 말라. 되게 연덜연덜하네. 그래서 돌을 좀 껴갖고 야무지게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 화산석 진짜 궁금하죠? 요 화산석은 행복과 꾸꾸로 사장님 댁에서 이 세상에 이 딱 맞는 딱 좋은 요 화산석을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어. 몰라갖고 이야기를 못해드려서. 근데 제가 사장님 화산석 안 파세요? 근데 있어요? 아니 있으면 진작에. 제가 그렇게 화산석을 맨날 찾아다녔는데. 자, 저쪽이 지금 목대에서 애기가 지금 와코미가 애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살짝 공간을 조금 주고 좀 파서 넣고 여기는 얼굴이 살짝 이쪽에다가 넣어서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얼굴을. 자, 이렇게 또 돌링이 들어간 거 좀 빼주고 여기에다가 살짝 돌 하나 끼워주고 싶다. 그냥 굳이 딱 모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지금 애기 키우느라고요 입장이 말캉말캉한 애들 있거든요. 입장 뛸 때 조심하세요. 아우, 꼴보기 싫어서 진짜 너무 말캉 걸어서 뛰고 싶다면 애기가 딸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애기 키워내느라고 이렇게 돌로 그 중간중간 화산석으로 마감을 하니까 얘는 화산석이 아니라 마사로, 이쪽 로제트는 마사로 올려줘도 괜찮은 정도. 그 요 사이에도 저 사이에서 지금 애기가 지금 하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차고 올라오겠죠?
마감, 마사 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뭐 이렇게 막 건드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잘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감을 좀 한번 하고 다음에 그냥 활짝 했는지만 확인하자 라는 심정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고요. 목대에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 지금 신경 써서 아기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 조금 내주고, 얘 띄워버리고 싶은데 얘 밑에 지금 아기가 있어서 제가 안 띄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지를 털어내 주고요. 이 돌랭이에는 여기 이게 깍지, 천연 깍지 깍자발을 하고 있고, 다 여기 목대에는 지금 제가 다둥이를 지금 살포를 합니다. 다둥이가 이게 여기 기능이 발아촉진이에요. 그래서 새 신화를, 새로운 잎을 돋아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야 되나? 약, 이제 그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 다둥이를 뿌려줬어요. 왁컴 분갈이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예쁘죠? 자, 이렇게 왁컴 색감은 진짜 끝내줘요.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요, 그, 문고리, 그, 요, 손잡이 지금 있는 요 화분이 너무 예쁘고 멋스러워요. 그래서 투박한 요 화분 색, 요 화분 디자인하고 요 왁컴의 붉은 색감이 잘 어울릴 듯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그래서 요런 화분에다가는 진짜 화려한 색감의 다육이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매칭 방법, 생각이랍니다. 왁컴 군생 분갈이 여기에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